뭐 미국 주식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 상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계속 올해 초부터 물가 때문에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물가 진정세가 좀 왔다. 최근에 조금 약간 진정되는 모습이 좀 보이기도 했죠. 한동안 많이 오르다가. 그리고 또 IMF, 뭐 미국은 물가가 잡히면 1% 밑에 초저금리를 할 수도 있다. 약간 긍정적인 내용의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뭐 이런 반대되는 의견 아직 멀었다. 뭐 그리고 또 뭐 소비자 물가가 5% 상승했고 9개월째 하락이다. 갈 길이 멀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반된 의견이잖아요. 그래도 좀 많이 진정됐다 아니면 아직 멀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정부분 해보고 싶다 아니면 여전히 불황일 거다, 이 중에 어느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네, 한 분 계시고. 그러면은 나는 부정적이라고. 책이 너무 안 팔려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좀 전에는 경제 상황을 이야기했었는데, 네, 그렇죠. 뭐 책이 안 팔리는 것도 경제 상황이 나쁘면 안 팔릴 수 있는 거죠. 네, 대부분의 분들이 아직은 조금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긍정적인 뭐 상황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이 크고, 그리고 약간 대세 하락 같은 느낌들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뭐 여기 불황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뭐 단기적으로 좀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게 좀 우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수치로 저희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단순히 그냥 감으로 뭐 하락하는 것 같아, 뭐 상승하는 것 같아 이런 거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페드나 이런 데서도 좀 중점적으로 보는 물가 지수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1년치를 봤는데요. 네, 289.109 포인트에서 지금은 거의 뭐 300이 넘는 포인트까지 단계적으로 뭐 횡보하다가 또 상승하기도 하고 약간 이런 모양새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고요. 다음으로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또 별도로 수집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단계적인 그 횡보하는 구간이 없이 그냥 꾸준히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상황이고 한국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코로나19가 굉장히 큰 유행을 요즘에도 계속 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약간 소비 패턴이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억눌렸던 소비가 터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물가가 많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소비 패턴이 불황형 소비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황형 소비에서는 주로 이제 저렴한 것들, 뭐 중고 제품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를 하고요. 이런 때 또 나오는 게 이제 양극화. 어차피 이제 자산이 엄청 많으신 분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고 이제 명품이나 이런 것들을 소비하시고요. 이제 그 반대로 조금 자산이 적으신 분들은 그걸 좀 껴야 되기 때문에 좀 저렴한 제품들,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 그런 것들을 찾는 양극화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근마켓을 넣어놨는데요. 네, 저희 어머님이, 제가 컴퓨터를 전문가로 하지만 저희 어머님은 굉장히 컴퓨터를 못하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당근마켓을 깔아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쓰는구나, 어르신들도. 그래서 약간 이런 불황형 소비가 확실히 조금 많이 퍼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 지인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지인분들에게 조금 물어보고 지인분들이 이제 쓰신 글들을 살펴보니까 미국은 상대적으로 해고가 엄청 쉽잖아요. 뭐 좀 극단적으로 당일날 뭐 해고금들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부터 급속도로 해고가 많아지면서 그리고 또 아무래도 돈줄이 조금 마른 스타트업 쪽에서 대량적으로 해고도 많고 그로 인해서 타격을 많이 받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삶의 질이 좀 떨어진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전까지는 이제 지금의 상황들, 네, 지금 뭐 약간 불황 같은 그런 상황들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아까 나왔던 종목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러 스토어의 1위 업체, 달러 제너럴입니다. 네. 티커는 DG이고요. 이 회사는 1939년부터 시작을 해서 S&P 500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약 18,7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고요. 네, 직원은 거의 뭐한 15만 8천 명 정도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스토어 1위 업체고요. 네, 매년 한 1,000개 정도 신규 매장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게 시골 지역에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요게 나중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펀은 한 20 정도 되고요. 혹시 미국 가신 분 중에 이런 스토어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매장 수가 꽤 많은 편인데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뭐 제가 시골 지역에 있었던 게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네, 조금 요거를 조사하면서 약간 아이러니하긴 했습니다. 네, 달러 제너럴의 주가 차트를 보면 이게 5년 차트인데요. 거의 100달러에서 지금은 네, 어제 종가로 221.46달러 네, 이 정도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골까지 폭넓게 침투한 매장. 이게 정말 혜자가 될 수 있는 게 불황일수록 이제 소비를 좀 줄이는데 근처에 이제 꼭 필요한 것들은 좀 저렴한 스토어에서 살 수 있잖아요. 한국만 해도 저도 뭐 밖에 잘 나가는 편은 아니지만 뭐 저렴한 것들, 생필품들이 필요할 때는 다이소 같은 데를 많이 가거든요. 왜냐면 좀 저렴하기도 하고 가성비가 높기도 하기 때문에 그 접근성도 좀 뛰어나고요. 아무래도 시골까지도 매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큰 혜자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쉬운 접근성 그리고 선택과 집중으로 인기 있는 품목을 위주로 좀 판매하는 거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이제 비용 절감을 되게 큰 사업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살펴볼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아까 매장을 연에 1,000개씩 추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로 인해서 또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음을 좀 인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 트리인데요. 티커는 DLTR입니다. 네. 달러 스토어 2위 업체이고요. 195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S&P 500, 나스닥 100에 속해 있습니다. 원래 이제 달러 스토어답게 1달러로 이제 계속 가다가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21년도 11월 23일에 1.25달러로 인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품목은 제외되지만 대부분의 품목들이 네, 올라간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 트리의 강점은 뭐 이제 당연히 다른 것들도 비슷하지만 가성비를 앞세워서 거의 모든 제품을 판매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매장은 이제 아까 달러 제너럴보다는 더 적은 매장 수를 가지고 있고 반면에 직원은 더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아까 아이러니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매장 수는 달러트리가 더 적은데 저는 지나가다 달러트리를 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 들어가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근교 이제 도시 근교에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에 이제 원래 패밀리 달러라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를 이제 달러트리가 인수를 하기 위해 제안을 했고 달러 제너럴도 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인수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패밀리 달러가 이제 독과점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2등 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달러트리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두 업체가 이제 달러트리가 패밀리 달러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2등으로 올라갔고 그러면서 이제 달러트리는 박리당에 저렴하게 하는 전략을 취했고요. 패밀리 달러는 다양한 제품들을 파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업체가 합쳐져서 투트랙 전략을 쓸 수 있고요. 또 특이하게 좀 봐야 될 게 달러트리는 예전부터 캐나다 쪽에 진출을 해서 매장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다른 나라에 진출하려고 계속 조금 살펴보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네, 펀은 아까 달러 제너럴과 비슷한 20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주가 그래프는 이런 흐름이고요. 아까 달러 제너럴보다는 조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그래도 상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달러 제너럴과 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좀 가성비를 내세운 저렴한 제품들, 그리고 여전히 이제 많은 매장, 근데 이제 좀 다른 건 도시 근교에 매장이 많고 임대료가 저렴한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 그것은 어쨌든 비용 절감을 해야 좀 더 좋은 제품을 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네, 근데 단점이라고 보면 달러 제너럴보다는 직원수가 더 많은 게 어떻게 보면 인건비나 이런 측면에서 좀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뭐 인도, 남미 등 신흥 시장을 진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매장 계속 확대를 하다 보니까 달러 제너럴과 비슷하게 이제 그 리스크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달러 제너럴과 달러 트리를 말씀드렸는데요. 두 개 거의 비슷합니다. 1등 업체고 2등 업체고 약간의 전략이 좀 다르고 시골로 침투하냐, 도시 근교의 매장을 더 늘려가지고 접근성을 늘리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5 빌로우입니다. 네, 이름에서도 딱 그 타겟을 알 수 있겠죠? 5, 5달러 밑에 제품을 팔겠다라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래서 티커가 5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전의 업체들은 뭐 1950년대 뭐 그 전부터 이제 시작을 한 업체인데요. 이 업체는 2002년 10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5 빌로우를 검색을 해보시면 10대들의 놀이터라는 그 별칭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네, 주 타겟이 10대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레저용품, 패션, 스낵, 파티용품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매장 사진에서도 보셨다시피 뭐 1달러, 3달러, 뭐 4달러 이렇게 약간 파티용품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그게 이쪽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봐야 될 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그 컨셉이 5달러 미만 제품들을 팔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달러, 뭐 1.25달러라는 그 캡이 그걸로 인해서 뭔가 조금 제약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넓은 레인지에서 제품을 팔다 보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퍼는 지금 좀 높은 상태인데요. 계속 그 좀 고성장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가격이 조금 다른 그 두 업체보다는 퍼가 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주가 차트를 보면 이제 5년 차트인데요. 거의 60에서 지금 어제가 197.36달러. 네, 이미 한 3배 정도는 오른 상태이고, 네, 아까 다른 그 두 업체보다는 꽤 큰 폭으로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네, 앞에 두 업체와 다르게 좀 더 트렌디하면서 고품질 제품을 이제 취급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원래는 이제 온라인을 하지 않았었는데 오프라인만 주로 취급을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가 보니까 온라인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 점이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컨셉이 5달러 이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다양한, 조금 더 이제 퀄리티가 좋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입니다. 네. 또 반대로는 트렌드라는 게 자주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변화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의 중요한 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트렌드 얘기가 나와서 트렌드 비교를 했는데요. 네. 지난 5년간 미국에서 비교를 했는데 달러 제너럴과 달러 트리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요. 네. 아무래도 좀 후발 업체이다 보니까 인지도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낮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거의 같은 추세를 따라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어차피 비교해보는 김에 주가 차트도 비교를 했는데요. 지난 5년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검색은 달러 제너럴이 5년 동안 이만큼 상승을 했고요. 5 빌로우는 좀 더 이제 그 역동적인 모습으로 네, 좀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변동성이 좀 큰 모습, 아무래도 트렌드를 따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수익률도 높은 그런 상태이고요. 달러트리는 다른 두 종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 달러 제너럴은 업계 1위, 그리고 더 시골로 파고든 내장, 저게 이제 해자일 수 있고요. 그리고 달러 트리 같은 경우에는 달러 트리와 아까 말씀드렸던 패밀리 달러, 박리 단위와 다양한 제품을 가진 투트랙 전략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교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것도 시골을 파고드는 전략과는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접근성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업체와는 좀 다르게 이제 10대를 주요 타겟을 할 수 있고 타겟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컨셉이 5달러 미만이다 보니까 좀 더 유연한 그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미국판 다이소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에 가면 실제로 다이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미국에 있을 때 한번 한국 다이소를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쇼핑을 했는데요. 좀 별로더라고요. 1달러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살만한 게 별로 없는 그리고 질이 조금 떨어지는 그래서 한 번 가고 더 이상 가지는 않았었는데요. 미국에 가시면 다이소도 있다. 미국판 다이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다이소가 있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불황에서 미국판 다이소 이런 것들을 발표 주제로 삼은 이유가 아무래도 대세 하락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불황이라는 키워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주로 이제 아실 수도 있지만 주로 IT 쪽을 계속 전문으로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조금씩 전략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지 않았던 이런 불황에서도 조금 견딜 수 있는 종목을 선정했고요. 그래서 그것의 핵심은 결국에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서 시장 상황의 변화를 대응해서 내 자산을 좀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 주제로 발표를 구성을 했고 전달을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시고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아까 소개드렸던 그 세 가지 종목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앞에서 얘기 드렸지만 종목이 아니고 섹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경기 침체 시기에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섹터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왠지 다들 알고 계신데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경기 방어주에 해당하는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그리고 유틸리티 업종에 해당합니다. 아시다시피 세 개 업종 모두 다 경기 침체와 상관없이 수요가 꾸준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약간의 상위는 있겠지만 업종상에서 봤을 때 경기가 침체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밥을 안 먹지는 않고 그리고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아프면은 약국 가서 약을 사 먹거나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공공재에 해당하는 전기, 가스, 수도 같은 경우에도 일상생활에 꾸준히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경기 침체 여부와 상관없이 크게 줄거나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제 세 개 업종 모두 다 그 경기가 침체됐었을 때 꾸준한 매출을 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저는 이제 오늘 아까 그 달러스토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듯이 필수 소비재가 어떤 식으로 경기 침체 시기에 움직였었는지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지수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필수 소비재 어떻게 움직였는지 얘기하기 전에 경기 침체가 뭔지를 우선 알고 넘어가야지 될 것 같아서 경기 침체에 대한 정의를 혹시 가지고 계신 분? 나는 이럴 때 경기 침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정의가 다 각각하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때 경기 침체 아니야 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는 게 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찍었었을 때 보통 경기 침체 아니냐고 의문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 때 생각을 해보면은 작년도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고 나서 사람들이 아 미국 경기 침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준 의장이 지금 고용지표 괜찮고 거시지표 괜찮으니까 경기 침체 아니야 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미국에서 보는 경기 침체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보면은, 우선은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 여부를 발표하는 곳이 NBER이라고 전미 경제연구소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미 경제연구소의 경기 순환 판정위원회가 있는데 8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경기 침체 여부에 대한 회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표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발표가 되지 않고 이 기간을 우리는 경기 침체 기간이라고 본다 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미 경제연구소는 경제 전반의 경제 활동을 몇 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상당히 감소했을 경우를 판단을 해서 경기 침체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모든 데이터, 예를 들어서 개인 소득, 개인 소비 지출, 고용 지표, 아니면은 이제 방공업 생산과 같은 거시 지표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발표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경기 침체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7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마지막으로 발표했었던 경기 침체 기간이 제일 짧은데 2020년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을 코로나가 경기 침체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경기 침체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 1년 3개월이 지나 2021년도 7월달에 발표를 했다는 점에서 발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늦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기 침체가 어떤 식으로 정의됐는지는 알았고 1970년도 이후부터 경기 침체였다고 발표를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우선은 1973년도 1차 석유파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80년도에 2차 석유파동 그리고 90년도에 SNL 위기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저축 대부 조합의 그 위험 사태. 그러니까 저 당시 때도 이제 대출 대부 조합이라는 게 이제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제 대출을 해주는 형식의 저축은행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당시 때 그 조합들이 한 1,000개 이상이 파산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위기가 발생을 했었고 다들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있었고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랑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가 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총 6번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만약에 2차 석유파동을 2번으로 나눠서 본다 라고 하면은 7번으로 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경기 침체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2000년도 이후에 경기 침체 구간이라고 했었을 때 지수 흐름들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섹터 흐름들과 같이 해갖고 어땠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닷컴 버블 때가 2001년도 3월부터 11월달까지를 경기 침체 구간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S&P500이 8% 하락하는 동안 이제 필수 소비재 가 3.4% 하락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프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보라 색깔로 조금 더 진한 선이 있거든요. 그거가 이제 필수 소비재에 해당하는 지수 움직임인데요. 보시다시피 큰 폭으로 올라갈 때도 많이 안 올라가고 더 하락이 많을 때도 많이 안 하락이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동일하게 다른 경제 침체 구간에서도 보여지는데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모든 섹터들이 다 하락할 때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 있었던 때에도 이렇게 제일 위에 하락할 시에는 덜 빠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서 경기 침체라고 생각이 되시면 필수 소비재 중심으로 조금 더 투자를 생각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경기 침체라고 하면은 네, 안석훈 대표님이 항상 얘기하듯이 지금 사지 마세요. 총알 냅뒀다가 나중에 사세요가 정답이기는 한데 이제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필수 소비재 중심으로 한 번 더 알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섹터 수익률
시장이 안 좋았다고 했었을 때 연도별 섹터 수익률을 조금 그려봤는데요. 요거 그리는데 아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2022년도 모든 에너지를 제외하고 모든 섹터가 전부 다 하락했었죠. 네, 보시다시피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는 선방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를 하고 본다고 해도 유틸리티랑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종목이 선방을 했었고 2011년도에 뭐가 있었는지 아시는 거? 2011년도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유럽발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부터 그리스 디폴트 얘기가 나오고 2011년도에 그리스 디폴트 선언을 하면서 유럽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졌던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때를 봐도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가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전에 거를 보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상대적으로 선방을 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어차피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는 모든 섹터가 다 하락했기 때문에 선방을 했다고 해도 필수 소비재가 마이너스 17%입니다. 그래도 타 섹터 대비해서 긍정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닷컴버블 때에도 금융이 껴있기는 하지만 세 개 섹터가 모두 다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거 보시면서 조금 아실 텐데 만약에 S&P500이 수익률이 좋았다 라고 하면은 다 IT가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IT의 수익률이 좋았었어서 경기가 호황이다 라고 하면은 항상 애플 걱정하지 마세요 하잖아요. 애플 사거나 아니면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구간 때 필수 소비재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앞에서 얘기했었던 할인점 그리 매출이 꾸준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한 수요가 있고 매출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메이시스와 콜스, 그러니까 백화점 체인점이죠. 백화점 체인점에 대한 매출 증가에를 가지고 왔는데 증가율을 갖고 왔는데 메이시스와 콜스는 코로나 와중에 큰 폭으로 하락한 부분이 있지만 할인점에서는 증가폭이 그러니까 꾸준히 증가했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